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섬세하게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되게 대충 씹어서 꼴깍 삼키고 이렇게는 이제 안 될 거예요. 구슬로 치면은 완전한 구슬이 빚어질 때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구슬 모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갖고 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면 체합니다. 꼭꼭 씹어서 먹기 좋게 해서 꼴깍 삼키세요. 다 모양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대충 우걱우걱 씹어서 우와우와 아니에요. 그렇게 먹으면 소화불량 걸려요. 32분입니다. 10분밖에 안 남았어? 반까지. 아따 그럼 어찌 자전육자밖에 우리 뭐 배웠지? 나는 그대를까지 했어. 나는 그대를. 나는 그대를. 밤적적 하나 하고 나는 그대를 하고 하나 또 배우게. 갔다 배웠다. 밤적적 그만 밤적적 하나 하고 다른 거 하나 배워줄게. 밤적적은 얼른 이제 검증 받고 해. 밤적 시작! 밤적적 삼겹인디 굳은 비고 농잎에 큰 날렸네 수심이 지나야 심중에 분한 불은 홀가 등은 억수고 장마야마도 방부간에 군나 하나 배워야지. 자, 뭐 배웠어요? 나는 그대를 배웠나요? 네. 실화삼경 배웠어요? 아니요. 안 배웠어? 하나 배워야지. 뒷장에. 실화삼경 시작. 실화삼경 삼경 야밤중에 아이고 흐름 소리가 아이고 흐름 소리가 철양하네 철양하네 불쌍허건 불쌍허건 뭔 그렇게 길게 빼갖고 다 망가뜨려 그 한 박자 밖에 아닌데 불쌍허건 시작 불쌍허건 시임봉 사 그런데 어룽져 시임 그 다 마무리하듯이 시다 시임봉사가 봉사가 봉사가 사가 그렇게 해야지 너, 소리가 뜬 소리가 나면 안 돼야 추가 가라앉아야지 무게가 위에서 둥둥 떠있으면 안 돼야 아이 탈래는 군나해 아이 탈래는 군나해 아이 아이 그렇지 걸 내려와 이 아니. 그렇지.
그렇게 아무리야 돼. 아, 이 탈레는 시다. 아, 이 탈레는 구나해. 혼자 맞네. 경시다. 그렇지. 지려삼용시다. 지려삼용 야밤중에. 야밤중에. 저 뒤에 뜨지 말고 에에에에 올라가더만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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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름 소리가 아이오름 소리가 고고름 소리가 소리가 철양헌에 철양헌에 불쌍헌 불쌍헌 지인봉사가 지인봉사가 아이 달래는구나 예 국악 음계가 굉장히 까탈스러운 건 아시죠? 센트음, 그 도레미 파솔라시도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굉장히 하기 어려워요. 이거 순정조 음계라서 우리 음이 이음보다 한음 높다, 한음 높다가 정확하게 그저 피아노상의 한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맨투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투맨으로 해야 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야 돼요. 정말 얼굴로 마주보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마우스 투 마우스 정말 입 대 입으로 해야 정말 가장 뭐랄까 적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입 대 입으로 해야 돼요. 정말 딱 대놓고 해야 돼요. 왜냐면 음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판소리가 왜냐면 크로스오버나 뭐나 하고 현대의 국악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귀가 박죠. 밝고 잘 세련됐지만 자꾸 센트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기 뭐야 우리 그 고유의 그 음계에서 자꾸 서양 음계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미묘하게 소리가 붕 뜨면서 인 듯 아닌 듯 아니에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큰일이에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전부 서양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